퀘스트 받으러 갑시다. 레반트의 군대가 엠메르카르 근처까지 진격을 했어. 어떻게 할까요? What we need are allies. 아, Strong. What do you know 애쉬 about the 자이언트에 대해 Ash 알고 있니? Giants? And why I would like Laval to see a few on. 원소의 비질 크리스탈 근처에서 신성한 습지 지역이라. 아야, 새로운 지역 간다.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아, 그리고 이제 메인 퀘스트가 갱신돼서 이제 습지로 가라고 했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전 메인 퀘스트에서 습지로 가서 올리엘한테 합류를 하거나 이 숲으로 와서 리사한테 합류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 생각에 습지에서 이 창보다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밍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호로 도끼를 가져가고 저는 이제 상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물이랑 가베리 와인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조금 더 만들고요. 인내 포션 어떻게 만들더라? 아, 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저기 금요일 날 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병원 예약이 있어서. 야, 반년 전에 예약한 건데 벌써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밖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지역이 가는데 돈은 가져가야겠죠? 10개만 가져가자. 자, 야, 10개 가져가도 무게 별로 안 되네. 다 가져갈까? 지금 가방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물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동하도록 하죠. 너 뭐야? 하이. 뭐냐? 뒤통수 왜 잡고 있냐? 금괴랑 코펄 투구? 뭐야? 고마워. 뭐? 아, 이게 코펄 투구네? 아. 잠깐만. 더안 좋은 거죠? 내구도도 그렇고. 왜준 거야? 야, 무거워. 그냥 팔자. 별로 안 좋네. 이게 코펄이, 여기 대장장이가 이제 코펄을 가져다 주면 만들어주는 장비죠? 아, 저런 거구나. 한번 써보기만 할까? 경비가 입고 있는 장비인가, 혹시 이게? 아, 왜 이래, 이거. 경비가 입고 있는 장비인가 봐. 판매합시다. How can I help you? 50원 있는데 기름이라도 줘봐. 기름이랑 기름만 있으면 되겠다. 감기 낫게 해준 차랑 이제 쓰고 매운 차 있죠. 필요한 게 없네 별로. 이게 경비랑 똑같이 생겼죠. 이게 코펄 세트인가 봐. 약간 경갑 느낌 나는데 내건 완전 중갑이죠. 안 맞추길 잘했네. 맞추지도 못했지만. 자, 우선 저번에 들어왔던 고대인의 길 쪽에 있는 저기 고대인의 얼굴 보이네요. 고대인 얼굴. 고대인의 길은 디아블로지. 고대인의 얼굴 위쪽에 습지가 있으니까 습지로 가겠습니다. 삼칠보가 없다고? 이거랑 바꾸자. 야, 이렇게 생겼어? 자, 일단은 신성한 습지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곡괭이 사왔습니다. 곡괭이가 없었더라고요. 곡괭이 사왔고요.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죠. 신성한 습지까지. 습지 바로 앞에까지 시체가 잔뜩 있어. 계속 걸어갈 수 있나? 갈수 있네? 호로랑 잔뜩 있죠. 지금 F 누르면 이동되는데 조금만 가봅시다. 취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괜히 내 걸릴 것 같아. 갑시다. 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동했을 때이 게이지가 다 찼잖아요. 허기랑 갈증이랑 수면이랑 100%가 됐더라고요. 이번 지구력도 지금 다운 시켜놨으니까 최대치가 좀 낮죠? 회복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구력 최대치는 회복이 안 되네. 그리고 습지에 도착을 했네요. 아, 저를 가야 숲이야? 야, 이거 분위기가 약간 싸한데? 한번 맵좀 보자. 어디서 출발한 거죠? 도시, 몬순. 아, 여기네. 여기서 바젤 파일런이 있는. 아, 이게 순례자의 길이구나. 거인의 마을. 아, 저기 가는 건가 보다. 아,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거대한 나무.
다크 지구라트 고대 유적. 길 근처에 고대 유적 있네. 카바로브 윈드탑 여기도 있네. 호로 나온대. 빛의 채석장, 버려진 지구라트, 지구 통로. 이건 맵이 좀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좀 정해져 있네요. 길을 따라가서 목적이 없으면은 되도록이면 이동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여긴 숲, 여긴가 보다. 그럼 내가 여기서 원래 출발을 하고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거고. 그럼 난 여기서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네. 빛나는 탑을 거쳐서, 그쵸? 가도록 하죠. 여기도 죽어 있어. 여기를 향해서 숲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체가 있었잖아요. 호로랑 이제 비스트 골렘에. 혹시 여기가 메인이 아니었을까? 전쟁을 하는? 너무 전쟁을 해서 황폐해진 도적이 잔뜩 있네. 저 뭐냐 쟤는? 아, 쟤 걔 아닙니까? 그 지옥에서 나왔던 애? 어, 쟤 장비가 좀 쟁쟁한 것 같다? 야! 아, 나 화살 없어. 어, 잠깐만. 오지 마라. 이런 거 잘 해놔야지. 자, 한번 싸워볼까? 야, 너 장비 좀 봐. 사람 맞냐? 망했다. 잠깐만. 이게 미쳤나, 이것들이. 야, 왜 안 돼? 스태미너? 아, 스태미너 벌써 부족해? 야, 이거 오자마자 순환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지구력 상황이 너무 낮아. 입국하시냐, 설마? 이러지 말자. 어? 아, 독에 죽었나봐. 아, 깜짝 놀랐네. 화살도 가져갑니다. 아, 화살도 없고 지금 많이 없었구나, 내가 아이템이. 화살 좀 가져갑시다. 강철 대형 망치랑 강철 방패를 갖고 있네. 철도끼랑. 철도끼는 싸고 강철 방패가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강철 방패를 들고 가자, 그러면. 아, 그걸 왜 들고 와. 가방 어딨어? 나 뭔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 같은데. 자, 한숨 자줬습니다. 목마르다네. 야, 근데 여기 물은 끓인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분위기가. 여기 분위기가 전물을 끓여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일단 한숨 자줬고요. 지구력 상한치가 너무 낮아졌고요. 이동하도록 하죠. 나 뭔가 잘못 온 것 같아. 여기 오면 안 되나 봐.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저게 빛의 탑인가 보다? 괜히 온 것 같은데? 아유, 젠데 있네? 쟤는 왜 반응을 안 해? 잘 가. 아, 고민 좀 되는데. 근데 얘네는 활을 안 쓰는데 화살을 갖고 있다? 날 위해서인가? 한 놈 더 있었잖아. 아, 저 녀석 잡읍시다. 오, 잠깐만. 독이 괜찮아 보인다, 은근히. 전에 못 느꼈는데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데미지가 확 올라가나 봐. 자, 넣을 거 넣어주고요. 하나 먹읍시다. 잤으니까 한번. 어때? 아, 허기가 좀 많이 달았네. 여기는 가베리가 잘할까? 이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데 와버린 것 같은데. 뭐 먹어야 돼, 여기서? 잘하긴 하는 거야? 철광맥도 시꺼맙니다. 방사능 터진 데 온 것 같아. 어우, 야. 저런 애들 길에 돌아다니는 거 에바예요. 일로 가는 게 맞을까? 한 바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 순례자의 길이 이지 모드 아니었을까? 쉽게 가라는. 야, 저게 빛의 탑이야? 일단은 길을 찾아야 돼. 길을 모르겠어. 저 입구를 들어가서 아니야, 이건 이거겠지. 길이 있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가보자. 아, 근데 없어 보이는데 눈에는. 저게 탑이잖아. 내려가면은 갈 수 있나? 물은 좀 옅어 보이진 않는다. 야, 여기로 못 가나 혹시? 이상한데 이거 게임이 좀? 이러면 안 되잖아. 팔라줌이 있네요? 일단은 저 녀석들을 잡고 입구를 한번 건드려 봅시다. 아까 덩어리 있지 않았냐? 안 오죠? 1대1이네요? 그렇지. 야, 그거를 반응해서 때리면 어떡하냐? 나보다 내가 느리다 좀. 골드맨 얘 이거 여기다 둡시다. 그냥 인기철선 필요도 없으니까. 혹시 이걸 열라면 저 몬스터를 죽여야 된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이 싸움 났다. 싸움이 났었구나. 아니, 고통 때문에 한번 쏘고 가자. 나는 두 번은 안 당해. 같은 기술에 어디서 건방지게. 야, 그게 맞는 건 오바죠. 야야, 그쪽으로 돌리면 어떡하니? 아이, 아, 잠깐만, 지구력이. 얘는 위험하다. 얘는 위험해. 마시멜론. 이런 늪지에서 나는 마시멜론은 먹고 싶지 않은데? 아, 그거네. 무게 3짜리. 이것이 함정이잖아. 독을 막아주는 특성이 생긴다. 스태미너를 회복시켜준다. 한번 먹어보자.